이승용? 반갑습니다, 이승이. 대박, 이승이야. 통화. 저랑 두두랑 푸르기를 타고 있을 때 모습을 보시면은 두두가 머리가 천장에 닿잖아요. 저희 차가 천장이 좀 낮아요. 약간 일반 스타렉스보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저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은 천장에 허리가 닿는 정도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미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안하고 제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캠핑카 업체의 극단적인 행동이나 잘못 만들어진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안하려고 했으나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좌식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일단 그래서 탈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탈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진짜 무겁네. 이거 손 잘라야 되네? 손 자를 거 안 갖고 왔는데. 뭐야? 하나도 안 보이겠다. 그죠? 혹시 모르니까 전기 끄고. 됐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두한테 제발 돕지 말라고. 나 혼자 하고 싶다고. 짠내주고 싶다고. 맞죠? 아, 나 이거 하나만 빠져도 혼나네. 요놈 탈거해봅시다. 나한테 없는 머리인데 나머지는 거기 가고는 드릴 머리를 사와야 되겠네요. 오케이. 네모나사를 뜯어봅시다. 철거부터 하고 꾸밀 짐들을 드렸어야 됐는데 막 재밌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가지고 당근에서 꾸밀 것들 너무 많이 사와버렸어. 막 종류별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쿠팡에서 산 건데 아 이게 전동 드라이버에도 들어가는 사이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이 가늘어요. 딱 얘네 손으로 하는 이거에만 호환되는 가는 사이즈더라고요. 에이구 손으로 해봐야지. 이걸 손으로 어떻게 해? 잘 나오나? 아니 지금 핸드폰으로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 도대체 액션캠 없어졌지? 뭔지 모르겠네. 전기 드라이버용 사각 비트 결국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어. 사각 비트. 와우. 아 이거지. 와우. 메롱메롱. 대박. 금방 떨어져 이렇게? 실리콘을 싹도 우와.
너무 하기 싫어. 끔찍해. 오해. 더 편하게 쓰려고 좀 고치고 있었어요. 또 편하게 쓰려고? 편하게 꾸며놓고서 또 편하게 쓰려고? 튀어나온 부분 요만큼만 자르고 있었어요. 불편해가지고. 빨리 잘라. 하기 싫어요. 야! 에휴, 하기 싫어. 한 10분 걸려서 요만큼 자른 것 같은데 20분 걸리면 또 다 자르겠지. 아주 힘드셔요. 야, 이거 그래요? 오래된 건데. 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우와! 우와! 날씨 감사합니다! 우와! 어이구! 우와! 날씨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아, 완전 하기 싫었는데 대박이다. 지금 하기 전에. 흔들면 그냥 되지 않을까요?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최고. 내 꼬름 해줬어. 하지만 다른 작업하기 귀찮음으로 빼빠지를 더하겠어. 안 하고 세월호 내용으로 숫자 씻고 있으시고 숫자 씻었네. 감사합니다. 안 힘드셔? 응? 되지 않으셔? 아니, 뭐 하겠어야지. 엄청 큰 일 해주셨을 게 당연히 힘드시지, 아저씨. 청소해야죠. 맞다, 아저씨. 빼빠지를 하고 청소하는 거. 지금 동영상 틀어놓은 거예요? 찍고 있어요. 이 찍히라고 동영상 찍어놓은 거예요? 응. 나 이리 길했다고 하려고? 비록 전 사진보다 동영상을 좋아하거든요. 아빠 수고했네. 오늘은 아저씨랑 막 대화하는 것도 다 찍히고 영 재밌을 것 같아요. 난 동영상 무척 좋아해. 나도. 아저씨 감사해요. 얘는 마지막에 막판에 넣었나봐. 바닥 마감도 돼 있고 얘 하나 단독 가구예요. 거의 얹었네 그냥. 와, 이건 살려 되겠다. 이거는 괜찮지. 깨끗하지. 집에 놔둬도 되겠다. 이게 원래 길게 두 칸이 쭉 있었는데 반 잘라가지고 한 칸은 철거했고 여기는 전기 설비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손 안 댈 거고요. 자른 공간, 빈 공간에 짜잔 이렇게 자개장을 넣을 겁니다. 지금은 뒤집혀 있어요. 다리를 얼만큼 잘라야지 쏙 들어가는가 가늠해 보려고. 여기 깊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물론 조금 짧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또 다른 예쁜 가구 요만한 사이즈에 넣으면 되는 일이고 진짜 행운이었습니다. 안 그래서 41,000원 주고 사왔어. 이승민인데? 어딜 가는군. 예쁘죠? 아니 자개가 저렇게 작은 사이즈로 안 나오더라고. 너무 행운이었어요. 다리도 적당하게 자르면은 딱 예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비를 가져와. 아, 됐어. 보자. 그냥 똑 떨어지면은 진짜 효자고 얜 똑 떨어질 것 같은데? 잘라야 되겠는데? 구멍 냈어. 헐. 승인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헐, 안 돼. 헐. 내가 가구를 풀었어. 언니! 딱 맞죠? 대박이죠? 다리 잘려버렸어. 누가 했죠?
누가야? 누구지? 저다 일어나가지고? 인형 인사해. 그래, 깨우름 뭐. 인형 인사해. 꼬리 흔드네. 싫어. 너무 귀찮아. 아들 자식으로 바꿨어. 나 원래 어떻게 됐어? 그럼 올라온 책상은 없어진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여기가 책상이 될 거야, 바닥에 앉아서. 아, 거기가 책상이에요? 어, 이제 책상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린 여긴 바닥 생활하고. 그럼 뭐하러 달았었어? 몰라, 임마! 열받게 하지 마! 가서 마라탕이나 먹어. 빼빠. 빼빠 갖고 와, 빼빠. 장갑 끼고 해라, 승인아. 응? 좀 이렇게 딱 맞냐? 너무 좋다. 아, 멋지죠? 여기가 원래 요만큼 튀어나와 있었어. 근데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놔도 괜찮을 것 같아. 미스테리 와, 아이고. 들고 있었던 놀이 매트를 캠핑카용으로 한번 개조를 해보실 겁니다. 어린이용 놀이 매트이고요. 이 두칸 가량을 바닥 쪽으로 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듬질이 조금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차피 남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잘라볼게요. 바닥에 앉아있는 구간이 될 건데 거기에 이제 폭이 한 13cm 되는데 얘는 100cm예요 얘를 조금 한쪽을 잘라야 됩니다. 뭐 어차피 여기 잘려있으니까. 역한 안 남아있는 데코 타일을 뜯을 건데 잘 뜯길지 모르겠네요. 분명 접착제로 발라져 있을 텐데. 뭐야, 씨. 금방 떼지, 이런 거는. 에어컨 자리여서 엉 더럽네. 저런 가엽게도 엎어진다. 아, 아프겠네. 일이 떠오르는 대로 하다 보니까 가구를 놔둬야지 다음 스텝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이진 않네요. 살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장판이 약간 초록빛을 보네. 색깔 걱정을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재료를 구비하지 못한 내 자리이지. 끈끈이 있는 애들은 어차피 청소가 안 될 거고 안 끈적거리는 부분들 위주로 살짝만 닦아봅시다. 아니야. 와, 겁나 배네. 와, 아, 다행히도 깊게 안 베여서. 아우, 비었어. 왜? 여기 팍팍 비었는데. 아씨, 겁나 아프네. 어떤지 리뷰에 손 조심하라는 게 있더라.
그걸 읽었는데도 정신을 안 차렸나? 설마 비겠어? 라고 하고 폈죠?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예쁘다. 아빠 오지마. 왜? 손 봤어. 나 손 배웠어. 여기 싹 배웠어 얘. 진짜 무섭더라. 보자. 아니 그 약간 나야지. 에헤이. 붙었어 근데 바로. 누가랑 이케아 갔다 왔어. 누가 어디 있어? 누가 앞에 있어. 안 찍으라고. 얘 보고 있다 봐. 아니 나는 얇은 시티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굳이 괜찮더라고. 장판 같은 게 와가지고. 아 싫다. 하지마. 하지마. 내일. 내일. 모레. 해야지. 가보자. 남겠다. 남아. 남겠다. 빼가지고 손 조심해야 돼. 알았어. 준비 됐어? 됐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이고 좋네. 집 갔네. 이야. 이야. 아무것도 하나. 괜찮아. 아무것도 하나. 그 어떻게 이걸 다 완벽하게 하겠어 근데. 할 수 있어. 완벽하게. 내 힘이 없어. 충분해. 내가 눌러줄까? 승민이가 원한다면 내가 바로 갖출게. 여보. 가구 놔두면 괜찮겠지. 괜찮아. 요게 어제 자른 거. 오 대박. 아 넌 스펀지잖아. 넌 들어갈 수 있어. 오 대박이야 여보. 딱 맞네. 아 행복해 행복해. 좋은데. 안타까운 소식은 이걸 깐 상태에서는 밑에 서랍을 못 연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등받이로 쓸 수밖에 없는데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너무 좋다. 너 혼자 다닐 땐 왜 이렇게 잘 거야. 물어봐. 자 진아 진짜 좁을걸? 아 너무 좁아. 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빠 좀 들어봐. 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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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렇지? 이리 와봐. 아,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누가야? 어떤 거 같아? 너무 좋다. 좋네. 진짜 좋다. 안락하네. 여기 이렇게 침대 살을 올리고 매트 두 개 깔고 잘 거예요. 그럼 돼. 그러면 똑같이 넓게 잘 수 있어. 난 왜 이렇게 사도 돼? 난 안 돼. 형 오빠 왜 이렇게 못 자? 너무 귀여워. 그만 찍어 여보. 여기도 잘랐고. 어? 누가다? 이렇게 뚫으신 누가다?